이야. 이야, 마지막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. 몽니의 찬사랑 1971년도 발표된 김상희 씨 대표곡이었는데요. 아니, 몽니가 이 자신감이 점점 올라와서 지금은 거의 완벽한 압도감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아니, 임태경 씨 어떻게 보셨어요? 지난주에 봤을 때도 네네. 그 보컬이 굉장했는데 오늘은 몸 동작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되게 약간 그 몸 동작에서도 욕망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 이 눈동자에 불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, 저는. 다른 것보다 진짜 아까 임태경 씨도 말씀하셨지만 이상하게 어퍼컷이 좀 많지 않았어요? 많이 했어요. 그래, 계속 제가 많이 했어요.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맞는 기분이 들어서 저한테 하는 건가. 계속 의도적으로 마지막까지 어퍼컷을 하길래 그럴 수 있죠. 그런 적이 없었는데 원래 무대 매너가 좀 얌전한 스타일이었나요? 그렇죠. 원래는? 원래는 좀 약간 이렇게 멋있지 하면서 하는 공연하는 스타일이었거든. 근데 불명이 좀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, 뭔가. 사람을 바꿔놨다. 네, 맞아, 그래서 맞아. 지금 전투적이고. 좀 불안하거나 위축된 건 아니죠? 저 굉장히 위축됐어요. 너무 많이 맞아갖고.